오전 9시 KBS 본관 앞에서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출구날에는 길환영 사장을 KBS 직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 사장이 탄 차는 정문 앞에서 막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환영 사장은 물러나라. KBS 직원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청와대 홍보 대행사처럼 전락했다는 자괴감이 이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세에 눌린 길환영 사장은 결국 차를 돌렸습니다. 이에 앞서 KBS 양대 노조 조합원들과 기자협회원들은 새벽 6시부터 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KBS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영방송 보도에 청와대 개입이 드러난 만큼 길환영 사장의 퇴진은 물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사건건 보도개입 박근혜는 사과하라. 사사건건 보도개입 박근혜는 사과하라. 박근혜는 사과하라. 공정. 이들은 KBS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지켜봐달라. 저희들이 싸운 것 지켜봐달라. 저희들로서는 테러도 없고.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KBS 사태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언론, 특히 KBS 등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제 길환영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수많은 평직원들과는 달리 KBS의 본부장과 주요 실국장들은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청경들보다 앞에 섰습니다. 많은 의구심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관형을 옹호하기 위한 기식적인 자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진정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권력에 부역해온 KBS 내부 간부들의 인적 청산과 사장 선임 구조 개선 등 제도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에 부역할 것이라는 점은 취임 이전부터 많은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사회 제도 7대 4인 구조에서는 정권의 입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제2의 길환영 사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장 선임 제도 개선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KBS 독립투쟁에 전면에 나선 KBS 기자협회는 오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저지당한 이후 길환영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몰래 회사로 들어온 길환영 사장은 오늘 오후 기자협회 총회에 나타나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자리 또 임기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사장은 또 청와대와 자신이 KBS 뉴스에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은
과장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TV 출신입니다. 고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대화를 쭉 아마 수첩에다가 적은 모양인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에 과장 왜곡돼서 마치 사장이 모든 면에서 사사건건 개입 간섭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확대 해석이 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KBS 개입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고 길환영 사장은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KBS 사태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대다수 평직원들은 이번이 KBS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 속에서 공영방송 쟁취투쟁에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렬입니다.